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설수집 계용목 제1장 닭. 겨울밤에 국수 출염이란 참 그럴듯했다. 게다가 양념이 닭고기요. 국물이 동치미일 때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이 겨울에도 마을 앞 주막에서 국수를 누르게 되자부터 우기네 사랑에서 일을 하던 젊은 축들도 이 국수에다 구미를 또 부치게 되었다. 자정이 가까워 배가 출출하게 되면 국수의 구미가 버쩍 동해서 도시 일이 손에 당기지 않았다. 참다 참다 못해서 제기랄 또 한 그릇씩 먹고 보지. 누가 걸핀 말만 꺼내도 이런 제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이 모두들 그래라 제기를 먹고 보자 하고 일하던 손을 일제히 떼었다. 그리고는 우르르 주막으로 밀려나가곤 했다. 그러나 가만히 잎이나 치고 새끼 발이나 꼬는 것을 가지고 밤마다 국수 출염이란 따지고 보면 곤란한 일이었다. 외상이라곤 하지만 섣달 금음까지는 세상에 없어도 깡그리 갚아야 하는 것. 힘에 넘치는 부담인 것이다. 웃을 노릇이 아니었다. 그냥 계속 하잘 수가 없어서 다시 검명태계와 오징어 마리로 환원을 하자는 축도 있었으나 국수에 맛을 붙인 그들의 구미엔 그까지 오징어 마리나 명태계로서는 이제 구미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국수를 하고 국수 먹을 방도만 강구해오던 그들은 결국 이러한 안을 얻었다. 닭과 동치미는 누구의 집에도 있는 것. 국수는 사리로만 사다가 손수 말아먹는 방법. 그것은 값으로 따져보아도 오징어나 명태마리의 비용에 비해 별로 대차도 없었던 것이다. 진작 이런 생각에 옹색하였음을 못내 한탄하면서 그날 밤부터 그들은 그 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국수는 사리로만 주막에서 사다가 우기네 집에서 말아먹자. 밤마다 한 사람씩 돌림차례로 국수 8사리에 김치 한 통, 닭 한 마리씩을 가져오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문제거리인 것이 우기였다. 우기는 집 주인이니 우기 몫은 빼어야 오르냐 빼지 않아야 오르냐 하는 데 있을 뿐이었다. 우기 어머니는 밤마다 국수를 많은 시중을 들어야 할 것이니까 공몫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우기의 경우는 그와는 달랐다.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사랑방의 일꾼이요. 또 같은 친구들의 노름꾼이다. 도의로 해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인데 우기 어머니는 여기에 반대였다. 우기는 일터인 사랑방을 제공한 주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사랑방을 제공한 주인이라곤 하지만 애초에 우기 어머니가 사랑방을 자기네들에게 일터로 제공하게 된 것은 무슨 자기네들을 위해서여라기보다 제 아들인 우기를 위해서였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우기는 일을 싫어했다. 손바닥에서 번개불이 일도록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을 가정 형편인데 이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괜히 남의 일터에 가 앉아 담배만 피우며 시시덕거리다가 밤이면 자정을 훨씬 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이런 우기의 손에다 일을 붙잡혀주기 위하여 마을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의 하나로 사랑방을 수리해놓고 우기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마을 8사람을 변동 청탁이나 하다시피 해서 모아왔던 것이다.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저희네 사랑방으로 와서 우기와 같이 일하는 것을 도리어 감사해야 하는지 모른다. 또 사랑방에 밤마다 불을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네들의 일감에서 나오는 직권부스러기로 충분함을 안다. 아니, 어떤 때에는 사랑방에는 넣고도 남아서 소죽을 끓이는 안방의 사랑에까지 도움이 됨을 안다. 자기네들이 사랑방으로 밤마다 모인다고 해도 우기네에게는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다. 우기 자신도 그것을 잘 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어머니 손에 달린 우기다. 우기의 마음대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우기의 사정을 그들도 또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우기 어머니의 소행이 불쾌한 게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기 어머니 소행이 불쾌함을 참기만 한다면 그까지 우기 한 사람으로 해서 약간 부담이 더 돌아가게 된다는 것으로 실행을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그 어머니의 소행이 미운 대로 우기의 몫은 빼기로 하고 즉좌에서 여덟 사람이 턱을 낼 돌림 순서에 제비를 뽑았다. 재성이가 첫 차례였다. 박수로 환영을 하였다. 밤마다 국수턱은 순차로 돌아간다. 여드레가 지나니 전원이 한 차례씩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또 재성이 차례가 돌아왔다. 그러나 재성이는 자정이 가까워와도 여느 때와 달리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잠자코 새끼만 꼬고 있었다. 사실 재성으로서 오늘 밤의 턱은 사정이 딱했다. 외상으로 가져온 것이다. 국수 10살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금년에는 동치미도 넉넉히 담았다. 문제는 달게 있었던 것이다. 예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병아리 쪽에 족제비가 축을 많이 낸 데다 개혁을 겪고 나서 6마리밖에 통 달기 없었다. 그런 걸 전차에 한 마리 잡아오고 이제 남은 것이 수탉 한 마리에 암탈기 꼭 4마리. 오는 봄에도 4배는 안겨야 그 한 해의 가용 달기나 될 형편이다. 그래서 재성이 말이라면 무어나 거역하는 일이 없던 어머니까지도 요 전날 밤 닭을 잡아주면서 더는 축내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던 것을 재성이는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닭을 한 마리 어디 근처에서 사볼까도 했으나 외상으로 닭을 사기는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처리 방법에 재성이는 미치 무거웠던 것이다. 필경은 주위의 독촉을 받고야 일어섰다. 국수는 사리로 미리 낮에 부탁해뒀던 것이다. 시간도 지체 없이 곧 날라왔다. 그리고 동치미 한 통을 날라오고는 시간이 좀 뜸해서야 암탉 한 마리를 안고 들어섰다. 바깥 날은 꽤 추운 모양이다. 재성이 코끝에는 콧물이 다 맺혀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닭고기를 찢어서 썬 동치미와 뒤버무려 가지고 진익인 마늘과 빨간 고춧가루를 끼얹은 윗덮기에 기름이 동동 뜨는 닭 국물에다 동치미 국물을 쥐탄 싱싱한 국이 양은 대접에 가장자리가 늠슬거리게 담겨서 저마다의 앞에 한 그릇씩 놓였다. 바깥 외양간에서 새김질을 하던 암소의 하품 소리가 꺼지게 들리는가 하면 울파주 옆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헤어나느라고 또 쉿된 잎이 떨리며 새삼 소리를 낸다. 방 안에서는 국수사리를 국물과 함께 입안이 봉긋하게 베어물고 당기며 마시는 소리. 정취도 정취련이와 맛도 맛이었다. 사실 산촌의 농민들은 이러한 밤, 이러한 정취 속에 국수와 같이 살이 지는지 모른다. 우기 어머니는 국수 그릇에보다 뼈다귀 바가지로 먼저 손이 갔다. 살코기가 붙은 뼈다귀를 그저 버리기가 아까웠던 것이다. 이것저것 뼈다귀를 골라서는 이빨로 깎고 혀로 핥고 양쪽 쪽지까지 다 깎고 핥고 난 우기 어머니는 달기다리를 또 더듬어 들었다. 그리고 입가로 가져가다가 문득 눈이 둥그레진다. 그 달걀다리에는 가운데 장발가락이 한 가락 반이나 나가 잘려서 뭉툴한 것이 자기네 씨암탉의 발가락과 흡사해도 같았던 때문이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들여다보던 우기 어머니는 관솔같이의 성냥을 켜게더니 부르르 바깥으로 나갔다. 이 재성이 이 도둑놈! 이윽고 들어온 우기 어머니는 들어서기가 바쁘게 재성이를 향하여 욕을 드립다 퍼부었다. 그것은 병아리 쪽에 쥐한테 물려서 발가락이 잘려졌던 자기네 씨암탉에 틀림이 없었다. 아무리 찾아보아야 그 닭은 회에 없었다. 뭐라고요?
뭐라니? 이 도둑놈? 너 우리 닭 잡아들여온 거 아니냐? 아니, 아줌마니. 그럼 경위가 됐단 말이오? 우기도 달기나 한 마리 내야 경위가 옳지요. 뭐여? 이 도둑놈이 악지가리지? 아니, 아줌마이.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도둑놈이라니요. 아줌마니 손으로 달게 멱을 따서 아줌마네 솥에서 삶아서 아줌마니 손으로 손수 날라다 주시군 날 도둑놈이래요? 나는 그렇다. 우기 어머니는 창졸간 더 할 말을 몰랐다.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아이고 우기 새끼 너는 귀때기가 썩어졌네. 족제비가 좀 와서 어르다니기만 해도 달기 회에서 붙는 법인데 그걸 잡아낼 땐 끽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아줌마이 그거 모르는 소리 왜다? 손바닥을 쩍 벌려가지고 허리춤으로 쑤서 넣어 뜨뜻한 배때기에다 한참 대고 있다가 그 뜨뜻한 손을 달게 면두에다 가져가 대면 얼었던 면두가 개화내서 그저 꾸둑꾸둑하고 도리어 목을 쓱 내뺀답니다. 그럴 적에 모가지를 덤썩 잡아당겨서 가슴에 끌어안으면 끽소리 한마디 어디 질러보기나 하나요? 아주머니도 원대 참. 제2장 천정배필. 4월 스무닷새던가 9월 초닷새던가 좌우간 오자가 하나 달린 날짜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 아리숭에서 알 수가 없다. 오정때는 기류계를 걷어간다고 꼭 그 안으로 써놓으라는 반장의 지시였건만 아내의 생일 날짜가 썩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의 생일 날짜는 언제나 이런 개출을 하게 될 적마다 말썽이었다. 왜 그리 자꾸만 잊히는지 들으면 듣는 그 10분. 그 뒤로는 그저 까먹고 까먹고 하여간 조상의 젠날과 가족들의 생일 날짜를 까먹는 데는 아마 내가 1등일 것이다. 가다가 아내가 부엌에서 송편을 빚거나 빈대떡이라도 부치는 기미가 보이면 오늘이 또 무슨 날이오? 당신은 나 아니면 조상의 제사도 못 지내요 하는 핀잔을 받게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웬일인지 마지놈의 생일날만은 언제나 필요한 때면 거침없이 쑥 떠오르곤 했다. 그건 섣달 금음날이라 아마 잊혀지려야 잊혀질 수 없는 특수한 날인 관계인지 모른다. 아무래건 내 나쁜 기억도 기억이려니와 원 무슨 가족의 성명 삼자와 생년월일을 적어넣어야 하는 개출이 그리 많은지 아내는 곁에 없고 생일 날짜는 생각 안 나고 해서 독촉을 받게 될 적엔 화가 동하는 때도 있었다. 이번엔 6.25를 겪고 나서 동적부가 없어진 모양으로 응당 다시 기르개를 정비해야 되기는 되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생일을 떠오르는 날짜가 이전에 쓰던 그 날짜와 같지가 않았다. 그러니 식량을 바꿔온다고 옷가지를 가지고 시골로 간 아내라 쉬이 돌아올 건 아니고 그대로 앉아서 붙방아만 찢다가 에라 그까지 생일을 제대로 똑똑히 적어 넣어선 무슨 필요가 있을 거냐? 편할 대로 내 생일과 같이 적어넣자. 그러면 언제나 이러한 경우엔 아내가 곁에 없어도 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나니 바로 무슨 무거운 짐이나 졌다가 벗어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진다. 김성천이라고 쓴 자기의 이름 곁에 가지런히 이해자라고 이름을 써놓고 비워놓았던 생년월일란에다 3월 15일이라고 적어넣은 자기의 생년월일과 나란히 꼭 같게 3월 15일이라고 써넣었다. 개출을 해놓고 보니 그건 참 그럴듯한 아니었다. 그 후 피난살이를 하며 돌아다니자니 기류계도 기류계려니와 피난민증을 받는데도 또 자리를 뜨게 되면 뜰 때마다 퇴거계니 전출계니 또 무슨 배급이나 무어라 하여간
가족의 속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바쳐야 하는 계출이 어떻게나 많던지. 그러면서도 나는 전과 같이 아내의 생년월일 때문에 조금도 머리를 쓰는 일 없이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척척 그저 기록해 넣을 수가 있었으니. 그러나 아내는 그게 여간한 불평이 아니었다. 그렇게 자기의 생년월일을 잊고 난다면 수첩에라도 기록해 두었다가 뒤져보면 될 게 아니냐고 따지었으나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거니와 또 해때자 모르는 생년월일을 어딘들 기입할 수 없었겠지만 애당초 나는 수첩이란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이다. 수첩에 이것저것 기입해 두었던 비밀이 사람의 눈을 거치게 될 때 분하던 생각을 하면 수첩 생각만 하여도 끔찍했다. 일단 무슨 혐의만 받게 되어 경찰서에 들어서는 날이면 수첩은 공개되고야 마니까. 또 아내는 하필이면 왜 제 생일과 같이 자기의 생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제 생일을 자기의 생일과 같이 집어넣는담 하고 볼부은 소리도 하였으니 그까짓 건 마찬가지다. 만일 내가 내 생일을 모르고 아내의 생일만 알고 있었더라면 그야 어련히 아내의 생일과 같이 내 생일을 집어넣었으리라고. 대체 문서상 생일이 정확하다는 게 무슨 필요성이 있단 말인가? 내가 아무 날 낳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지. 또 모르면 어때? 편리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피난지에서 서울로 다시 수복이 되어 환도를 하니 무슨 수속이 또 많았다. 우선 해야 할 것이 가호적을 해가지고 피난민증과 서울 시민증을 바꿔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치도 않은 이런 수속이 그리 용이하지도 않았다. 양식대로 다 옳게 쓴다고 했는데 무에 틀렸는지 동회를 거치기까지 한 게 구청에서는 퇴짜였다. 퇴짜를 맞고 나니 퇴짜를 맞는 그 자체부터가 불쾌도 하였지만 그 퇴짜를 맞기까지 구청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맥살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은 서류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사람이나 좀 없을 때 가져다 낸다고 일찌감치 갖다 냈더니 서류를 한참 뒤적이며 들여다보던 개원은 가만히 있자. 이거 여보세요. 생일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하고 접숙으로 고개를 기웃했다. 본적지도 가는 게 서분한데 생일마저 갈라고 그러시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외분의 생년월일이 꼭 같아서 혹시 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입니다. 그건 염려 놓으시오. 딴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의 생일은 내가 더 잘할 것이니까요. 그러시겠지요. 참 천정 배필이십니다. 동갑의 생일까지 같으니. 좌우간 생일만 틀리지 않았다면 딴 건 인제 틀린 건 없지요. 그럼 됐지 뭘요. 제3장 떡. 이웃에 사는 무슨 중령인가 한 이의 아들 6살짜리가 요 며칠째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5살 난 내 손자놈과 하고 얼려논다. 오늘 아침도 내가 책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중령의 아들이 손자놈을 찾아온다. 내 곁에서 책 뒤적이는 것을 보고 앉았던 손자놈은 중령의 아들이 들어와 앉기가 바쁘게 이마 이 책 봐. 우리 할아버진 책이 이렇게 많다. 하고 책상을 가리키며 자랑을 한다. 그까지 책만 많으면 제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야. 하고 그는 목새를 쓴다. 이마 책이 많아도 높은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진 책을 볼 땐 저렇게 안경을 낀다. 귀까지도 안경? 우리 아버진 안경 없는 줄 아냐? 우리 할아버진 안경 둘이야. 밖에 나갈 땐 또 다른 안경 껴. 우리 아버진 또 부대로 갈 땐 권총을 차고 지프차를 타고 가. 지프차가 뭐 좋은 줄 아냐? 합승이 좋지. 우리 할아버진 학교로 나갈 땐 늘 가방을 들고
합승을 타고 가. 합승? 합승은 누구나 타는 거야. 우리 아버진 중령이니까 지프차를 타는 거고. 순간 손자놈은 말문이 막힌다. 할아버지가 높은 사람인 줄 알기는 아는데 남 다 타는 합승만 타는 할아버지라 합승만 타는 그 이유의 해명에 궁한 모양이었다. 눈이 새침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나의 턱 밑에다가 제 턱을 바짝 들여다대며 책 많은 사람도 높은 사람이지, 어, 할아버지? 하고 나에게 응원을 청한다. 중령이 높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버진 중령이 돼서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지요. 중령이 높은 사람이지요. 하고 중령의 아들도 또 나에게 자기의 엄마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달라는 듯이 내 앞으로 무릎을 바싹 한 걸음 다가앉는다. 자기네 어버이의 지위를 높이 가짐으로써 그것을 자기네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그들의 입론이 어쩌면 귀엽기도 해서 나는 아무 대꾸도 없이 속으로 웃고만 앉았노라니. 발침목에서 제 꾸어진 양말 뒤축을 꿰매고 앉았던 식모아이가 불쑥 그들의 입론에 뛰어든다. 넌 중령 위에 대령 있는 줄 모르니? 밤낮 중령중령하고 우리 성아 아버진 대령이라는 걸 알아야 해. 하니까 중령의 아들은 금시 얼굴이 시무룩해지며 아무 말도 없이 눈을 푹 내려간다. 성아 아버지가 이제 미국서 돌아오면 너희 아버지는 성아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기착을 딱 하고 경례를 꼬박 붙여야 하는 판이야. 뭘 알기나 하고 그러냐? 그러면 너네 엄마도 한풀 꺾이는 날이고. 하고 재차 냅다 쏘아놓으니 눈을 여전히 내려깔고 듣고만 앉았던 중령의 아들은 그만 푸시시 일어나 문을 밀고 나간다. 그 자식 약올랐나 보다. 손자놈은 승리의 쾌감이나 느끼는 듯이 만면에 화기가 이럭거리고 있었다. 약올렸으면 어때? 나는 걔 어머니가 밉상스러워서 그랬다. 저희 남편이 중령이라고 근처 여자들은 사람으로 보는 줄 아니? 걔도 지네 엄마 말만 듣고서 저희 아버지만 높은 사람이라고 뽐을 내며 돌아가지. 아우, 나는 정말 싫어. 걔네 엄마는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이질이질하면서 그건 누구나 만나도 인사법도 없다? 아마 이사 온 지가 반년은 넘었을 거다. 그래도 근처 집 문턱에 발 한번 들여나 본 적 없을걸? 하고 식모 아이는 괜히 저 혼자 흥분해서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런지 이틀이 지나선가였다. 중령 부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쟁반에다 떡을 한 쟁반 듬뿍 담아서 꽃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인사차로 왔노라고 했다. 이웃에서 떡이나 그런 별다른 음식을 마련하면 이웃 간에 서로 들고 다니는 것이 인사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는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주어본 적도 없었다. 금방 살만해서 담아가지고 온 것 같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떠오르면 송편과 시루떡이 참으로 먹음직하였다. 떡 쟁반을 받아든 집사람은 그 여자가 누구인 줄은 알지만 언제 만나서 이야기는 고사하고 인사 한번 주고받아 본 적이 없었던 처지라 송구스러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꽃보자기만 한 반쯤 열어 제친 그대로 부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휴, 진즉 찾아뵌다는 게 이렇게 늦었어요. 어디 여느 댁과 달라서 맨손으로야 인사를 올 수가 있어야지요. 아이고, 무슨 천만에. 아이고, 누구 애들 생일이요? 떡을 이렇게 많이? 아니에요. 그저 좀 했지요. 그런데 대령님의 안부는 종종 들으세요? 대령? 집사람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몰라 대답을 못하고 의아한 눈만을 보고 있었다. 저기 미국 가 계시는 대령님 말씀이에요. 미국? 미국 가 계시는 대령님? 더더구나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집사람은 의아한 눈을 한층 더 둥글해서 부인을 바라보았다. 아니,
성아 아버지 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 대령님이 미국에가 계시지 않아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대령? 미국은 무슨 미국이요? 내 아들이야 육군 중사로 있다가 재작년에 제대가 되어서 지금은 학교 교사로 나가 있는데. 예? 아니 그럼 무슨 말을 걔가? 아이고 글쎄 모를 일이군요. 우리 애야 뭐 대령이다 뭐요. 졸병으로 있었는데 미국은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요즘 좀 벼르고 있나 봅디다. 제4장 단식. 오늘 아침은 어쩐지 박군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기에 어디 몸이 편치 않으냐고 물었더니 그저 아닙니다 하고 말을 피하려고 한다. 원래 책임관념이 센 박군이라 일을 쉬기가 미안해서 불편한 몸을 억지로 참고 지탱해가며 사무상을 지키고 앉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정말 몸이 불편하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편히 좀 쉬라고 하였더니 아니, 뭐 괜찮은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긍정은 하면서도 그대로 앉아서 떼고 있던 주파나를 그냥 떼고 있었다. 괜찮을 거라니, 감기인가? 아니에요, 저 단식을 좀 합니다. 단식? 나는 놀랐다. 4.19 이후 데모와 단식이 각 기관에서 한참 성이 유행을 하고 있는 차제라 혹시 우리 회사에도 무슨 그런 무엇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짐짓 염려스럽기도 해서 단식? 단식은 왜? 예, 뭐 제 집안 사정입니다. 하고 원기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는 것 같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일사후퇴 때 정주서,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월남을 하다가 해주에 와서 한참 월남민이 밀려 쏟아지는 바람에 그만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를 분비통에 잃어버리고 찾다 찾다 못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세 식구만이 월남을 한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지 계시다면 부디 몸 평안히 계시다가 기회가 있는 대로 넘어오시도록 하라고 이래 7-8년을 하루같이 기도를 해드려오던 것인데 요즘 와서는 남북통일론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보시고는 어서 남북통일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하루바삐 남편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이번엔 아버지의 생신날을 기하여 2-3일 전부터 단식 기도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한 늙은 몸으로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사흘씩이나 단식을 하고 나니 맥이 한 푼어치도 없이 즐거 돌아가실 것만 같아 단식을 중지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들으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어머니의 단식 중지를 위한 단식을 자기도 어제 아침부터 시작했노라는 것이다. 말이 쉽지 장실의 단식이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남편을 위한 아내로서의 단식이나 어머니를 위한 자식으로서의 단식이나 이것이 모두 그 성의만은 묻어나다 아니할 수 없으나 나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른다. 무엇하고 대꾸할 수도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어서 돌아가 쉬게. 굶어서 어떻게 일을 보나? 어서 들어가게. 하고 퇴근을 권하였더니 아닙니다. 사흘씩이나 굶으신 어머니도 매일같이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면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라고 일을 쉬면서 단식을 하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지. 그까짓 거 견디면 꽤 견디겠지요. 5끼를 굶었더니 아마 회가 동하나 보지요. 회충산이나 이제 한 봉 사다 먹겠습니다. 박구는 또 얘기 없는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단식을 하면서 배가 아프니 회충산을 먹는다.
순간 나는 그의 단식에 의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식으로 위에서 오는 복통을 약으로 치료하면서 단식을 하여야 하는 단식. 어머니를 위한 그의 단식이 무던하게 생각되던 조금 전에 그를 대하던 나의 감정은 나도 모르게 얄미움으로 돌변해 옴을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뭐? 회충산을 먹어? 그게 무슨 단식인가? 하고 제 곁에 한마디 내쏘았더니 회충산쯤이야 괜찮지 않아요? 유명한 정치인들은 뭐 앵골 주사를 맞으면서 꿀단지를 옆에다 놓고 단식들을 하였다는데요. 제5장 소설 못 쓰는 소설가. 내일 모레가 정말 최종 마감이라고 그날까지는 꼭 써줘야겠다는 에이지의 간곡한 부탁도 부탁이려니와 너무도 여러 차례나 기일을 어긴 것이 내 자신도 미안해서 오늘은 무엇든 한 30장 끼적여서 색책을 하리라. 아침부터 책상을 대하고 마주 앉았으나 언제나 마찬가지로 붓끝에는 흥이 실리지 않는다. 그야 목을 내대고 칼과 대결을 하자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다. 세상 되어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가슴 속에서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러나 기껏 그 주변이나 어이 돌면서 눈치 붓이나 들어야 하는 붓이니 이 붓끝에 무슨 흥이 실릴 것인가? 일본의 식민지 백성 노릇을 할 때는 말하지 말자. 이 정권 시대는 어떠했으며 이 정권이 무너진 오늘은 어떤가? 내 복부에 이상이 있어 어떤 한의에게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우라를 참으면 피가 복수로 모여서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는 진단이다.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겠다고 버둥대다가는 차마 쓰지를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슴 속에다 간직만 하게 되는 그 우라가 병의 원인이라면 그리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금시라도 쓰게 된다면 복부에 서렸던 이 피가 온통 펜 끝으로 풀려나오면서 복약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병은 거뜬하게 나을 것만 같기도 하건만 답답하다. 창변으로 다가앉아 미닫이를 밀어본다. 5월의 한낮볕이 유난히 장그럽다. 내 눈이 뜨락 주위로 돌아가던 순간 나는 내 눈이 놀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이 엄숙해지는 것 같음을 느꼈다. 거기 버려져 있는 풍경은 내가 아침 한나절 붓방아를 찌으며 생각하고 앉았던 내 머릿속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차적인 세상이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블록담 위에 모로 던져져서 꼭대기를 지치며 뒷다리를 들어 새끼들에게 젖을 내맡기고 졸고 건넌방 마루 위에서는 주인집 할머니가 흐트러진 하얀 머리를 식모처녀의 무릎 위에다 되는 대로 내어 맡기고 이를 잡히며 존다. 그리고 마당에 널어놓은 매주 멍석 귀에서는 쥐 한 마리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제 집 아듬이 서서 주위를 도록도록 살피다가 고개를 까닥거린다. 나는 얼빠진 사람같이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람이 울타리를 넘어 나비와 같이 넘어오며 장독대 곁에 핀 샛노란 개나리꽃가지를 흔든다. 고양이도 할머니도 쥐도 슬며시 눈을 뜬다. 봄의 향운이 대기 속에 흩어져 그들의 코로 흘러드는 모양이다. 고양이는 피부가 늘어나는 데까지 마음껏 입을 벌려 하품을 한번 하고 수염 끝에 스치는 향운마저 핥아들이는 것처럼 혀를 내밀어 휘 좌우 수염을 핥아들이고 할머니는 사지가 늘어나는 듯하게 기지개를 켜며 내 활개를 쭉 펴고 번듯이 나가 근더지고 쥐는 뒷다리마저 꿇고 멍석 위에 코를 박는다.
고양이를 지척에 두고 조는 쥐, 쥐를 지척에 두고 조는 고양이. 잡념이라고는 깡그리 잊은 평화의 경지다. 이러한 경지도 있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뜰한 한복판에 몸을 내던지고 저 분위기 속에 휩쓸려 모든 것을 깡그리 잊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진다. 그리고 차라리 이 경지를 그대로 떠다가 에이지에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쓰지도 못할 이야기를 쓰겠다고 버둥버둥 애를 써보는 이보다 참으로 쓸 수 없는 이야기를 써보겠다고 버둥대며 애를 쓰다가는 속 깊이 간직만 하여 두고 붓대를 놓게 되는 그 우라의 집적이 병의 원인일까? 합승을 잡아타고 또 거리로 나온다. 원고지와 마주 앉았다가는 항상 뛰쳐나오는 버릇 그대로다. 속이 클클할 때 뜨거운 커피 한 잔은 참 좋다. 담배를 한 대 피워문다. 옆 의자에 누가 와 앉는다. 에이지의 편집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이 나오셨나 해서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나 이 말이 원고 독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글쎄, 지금도 원고를 써볼까 하다가 답답해서 또 나왔지요. 내일 모레까지가 정말 최종 마감입니다. 선생님, 아직 점심 전이시지요? 사실은 나도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날이 제법 덥습니다. 냉면 생각이 나는데요? 밤 9시부터 복통이 일어난다. 이윽고 구토와 설사. 새로 2시간 넘기까지 10여 차나 변소를 드나들었더니 통 맥이 뽑히고 속이 부영거려서 그 이튿날까지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오정이 가깝도록 누웠다가 겨우 미움 한 술을 마시고 머리를 들고 앉았노라니 에이지의 편집인이 또 찾아온다. 내일 모레라던 원고 최종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라. 원고 때문일 것은 물을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여느 때에 원고를 못 썼다고 대답하던 때와는 달리 마음이 괴롭지 않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원고를 못 썼을 것은 뻔한 일이었을는지 모르나 복통 때문에 못 썼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냉면이 달인가 봐. 그만 제육을 빼랄 걸 또 잊어버리고. 제6장 낚시질. 난생 처음으로 당고스봉에다 등산모까지 받쳐쓰고 낚시 도구를 메고 나서니 어쩐지 그저 어색한 것만 같아 마음이 활짝 펴이지 않고 몸매에만 자꾸 눈이 간다. 더욱이 손때라고는 묻어 보이지 않은 아직 칠이 채 글지도 않은 것 같이 반들거리는 새 다랭이가 처음으로 낚시질을 나서는 신출내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 거기에도 신경이 쓰여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괜히 그저 낚시 다랭이를 이손저손 바꿔주게 만든다. 하긴 내가 낚싯대를 메고 나서게 되리라고는 내 자신조차도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조구는 아마 자기의 권유에 내가 자기와 같이 낚시질을 나서는 줄로 알는지 모르나 무슨 낚시질은 고상한 취미라거나 건강에 어떻다거니 하고 권유를 하였으나 나에겐 하등 관심이 없었다. 그저 나는 나대로 한번 하여보고 싶은 충동을 새삼스럽게 받았을 따름이다. 어쩐지 요새 나는 사람이 싫어지며 무슨 우리에나 갇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함을 더한 층 심절히 느끼게 되어 나를 온통 잊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를 이 길로 이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조군의 낚시질 강의에 낚시질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된 것이 이 길로 나서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복 모른다. 그리하여 조군이 애초에 낚시에 손을 아니 되었더라면 나 역시 그와 같이 낚싯대를 메고 나서게 되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나선 길로 같이 나서는 짓을 반가워하거니와 낚시질꾼처럼 반가워함을 나는 일찍이 본 일이 없다. 어제 다방에서 만나 나도 내일부터 낚시질을 나서련다고 그 뜻을 전했더니 그 반가워하는 폼이란 조군과 더불어 사귀어오기 무릇 20여 년 그것도 거의 매일같이 마주앉아 놀면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진심이라고 알기에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왔지만 내가 낚시질을 나선다는 그 말을 듣고 반가워하는 그 표정은 실로 일찍이 그가 반가워하는 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그런 반가운 표정이었다. 이렇게 반가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그 표현 속에 흔연히 서리어 있음을 나는 확실히 보았다. 나도 반가웠다. 고기 잡는 것을 본의로 삼고 나서는 낚시질꾼이야 어디 있으랴만 그까지 고기는 못 잡더라도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다 피하여 좋은 벗으로 더불어 수변에 나란히 앉아 자연인 그대로가 되어 그날 그날을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선 일찍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버스에서 내리니 행보로는 불과 10분 미만에 낚시터인 장자못을 접어돌게 된다. 조군은 선배답게 여기는 깊다느니 저기는 얕다느니 하고 또 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하고 설명을 하며 앞장을 서서 걸어 내려갔다. 내려갈수록 낚시질꾼은 더 많이 앉은 것 같았다. 우리도 꽤 일찍이 나오느라고 서둘렀건만 벌써 나와 앉은 사람이 좌우에 무주위에 얼마씩 상거를 두지 않고 점지하고 있었다. 한참이나 그냥 걸어 내려가던 조군은 활짓같이 구부정하게 패어 들어간 우물어진 곳에 이르자 이미 그곳을 마음속에 점치고 나왔던 것처럼 다짜고짜 거기에다 도구를 내려놓았다. 나도 따라서 그 곁에 앉았다. 조군은 낚싯대 케이스에 단추를 떼며 나를 바라본다. 자, 우리 뭘 지시한지? 낚시질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는 재미없네. 더욱이 가까운 저지에서는.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자연히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게 될 것이니까. 낚시질에는 정신통일이 잘 안 될 것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로서 느낄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느낌 속에서 나는 나를 보내고 싶었다. 뭘? 우리 여기 그저 가지런히 앉아서 같이 하게. 나도 케이스 단추를 같이 떼었다. 케이스 단추를 나도 따라서 떼는 것을 본 조군은 좀 당황해하는 기색이더니 자는 저기 저 아래로 내려가 함께. 한참 내려가면 수초도 별로 없고 좋은 곳이 많이 있을 걸세. 좋다든 싫다든 이 짝의 의견은 들어볼 여유도 주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그저 훌쩍 일어서 도구를 걷어들고 총총 걸음으로 왔던 길을 되올라간다. 평소에 낚시질을 그렇게도 권하던 조군이 아니 어제 낚시질을 나도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였노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렇게도 반가워하던 조군이 오늘 낚시질터로 나를 급기야 데려다 놓고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싹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칼바람이 얼굴에서 일어난다. 조군의 이러한 거동을 보는 그 순간 나는 장자목가에 데려다 버림을 받은 존재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낚시를 던졌다. 주름살 한 올이 안 잡히는 잔잔한 수면 위에 곤두선 두 개의 찌가 조용히 내 시야에서 가물거렸다. 해 뜨기 전에 나가야 큰 놈을 잡는다고 항상 붕어의 생리를 설명하던 조군은 지금에야 나온다. 잘 물리나? 아직 맛도 못 봤네. 그래? 위에서들은 벌써 여러 마리씩 잡았던데
조구는 일곱시 가웃이나 될 놈을 한 마리 낚아놓고 하면서 급한 듯이 걸음을 멈추려고도 아니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자기의 찌에는 여지껏 이상이 없다. 나는 낚시를 들어보았다. 미끼도 물린 그대로 있다. 다시 낚시를 던지고 깻묵을 또 한 번 더 뿌렸다. 보면 건너짝에서들도 가끔 한 마리씩 드러내는 눈치요. 옆 어디선지는 모르나 머지않은 자리에서는 어지간히 큰 놈을 낚는지 낚싯대를 꺾였다고 수성거리고들 있는데 참 이상도 했다. 자기의 낚시지는 오정이 가깝도록 까딱도 않으니 초수면은 고기를 낚지 못하고 놓쳐버릴 우려는 있을는지 모르나 초수의 낚시라고 통 고기가 아니올 이치는 없을 게 아닌가? 깻묵이 악한가? 나는 깻묵을 또 한 줌 찌가에 널찍이 쥐어 뿌리고 다시 낚시를 들어 미끼를 검사해 보았다.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와선 건드려보지도 않은 흔적이다. 오늘 참 낚시질 풍세 좋습니다. 바람도 한 점 없고. 돌아다 보니 이 변두리 사람인 듯한 풍채의 초로다. 많이 잡으셨나요? 많이는커녕 고기라곤 구경도 못했소. 그러세요? 저 아래서들은 꽤 많이들 잡던데요. 어떤 젊은 친구가 낚시 세트를 가지고 하기에 한 대 달래서 잠깐 동안 내가 큰 놈을 한 마리 잡아주고 올라오지요. 그 초로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한짝 낚싯대를 집어든다. 그리고 줄을 당겨 미끼를 검사해보려고 더듬어 잡던 그는 아이고, 선생님, 낚시질이 처음이로군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으셨지. 이 본물이 두 길도 넘는데 지혜를 주어가지고야 피라미 새끼들 찝적거리겠어요. 수심이 두 길로 넘는다는 물속에다 두 뼘 가웃의 지혜. 만일 이 시골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진종이를 그 두 뼘 가웃의 지혜를 그냥 달아놓고 앉아서 고기가 물릴까 하고 기다리고 앉았을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이고, 그것도 신통이도 지혜가 가습디다 그려. 아니, 수심이 두 길도 넘는 데다 아침 한나절을 괜히 눈시름만 하시고. 그게 다 세태 인심의 반영인가 봅니다. 제7장 동태. 아니 하면서 몇 잔 더 들었다고는 하나 약주 되반을 셋이서 나누고 이렇게 다리가 휘청거려 보기는 처음이다. 지푸라기로 지느러미 짬을 끼어 손가락에다 감아쥔 두 마리의 동태가 휘청거리는 걸음 따라 손끝에서 곤두춤을 춘다. 달마다 월급날이면 한 잔씩 하는 것이 통례였고 아무리 군색해도 가족을 위하여 소고기 한 근씩은 사들고 들어갈 줄 알던 것이 오늘의 월급 봉투는 서글프기 그지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월급으로는 그달 그달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살림에 이 봄에는 아이놈이 국민학교에 들어간다. 입학금이니 교과서니 이것저것 치닥거리가 눈에 차지도 않는 것이 4만 한의 봉급에서 3만 여환이나 가부를 월초에 하였던 데다가 사원의 가족 사망 위문금이니 결혼 축하금이니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온 봉투는 얄팍하게 앞뒤가 착 달라붙은 것이 손맛에서부터 마음이 선뜻하였다. 세어볼 곳도 없이 2,850원밖에 들어있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걸 가지고 다섯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 받아든 봉투를 그는 넣으려고도 아니하고 그냥 들고 앉아서 눈을 내려 깔았다. 언제라고 예산을 세우고 살림을 하여 본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만 원도 못 되는 이 봉투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는
애초부터 절약이니 무언이 하고 생각해볼 성질도 못되었다. 예산 없는 생활이라 따져보면 못 살 것 같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꾸려져 나가게 되는지 기적적으로 한 달을 넘어가고 또 한 달을 넘어가고 해서 그 한 해를 넘겨오곤 했으나 이제부터는 이런 기적조차도 딱 스톱이 되고 말 것 같았다. 오는 달 열흘만 되면 그 뒤에는 또 어찌 되든 가부를 할 셈치더라도 남은 이달을 채우고 그 열흘까지 보름 동안은 살아가야 할 것이 막연하였다. 그러나 묘책이 있을 리 없다. 결론은 역시 기적을 바라고 되는 대로 살아갈 도리밖에 없다. 발 잔등에 떨어진 불부터 또 꺼가며 보자. 내일 아침 양식이 없으니 1900환 정도는 우선 떼어 쌀 다 떼는 들여놓아야 이달은 살겠고 또 전차비가 있어야 출근을 할 테니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걸어간다 치더라도 보름 동안에 15장 750판은 가져야 한다. 2850판에서 2650판을 제하고 나니 남는다는 게 또 돈 200환. 약주 한 잔도 친구들과 나눌 여유가 없다. 이럴 때면 제법 술꾼이나처럼 비위가 동하는 약주. 내가 언제 이렇게 술맛을 알았던가. 스스로 쓴 침을 삼키며 앉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밀려나왔던 것이 봉투들은 제대로 다들 골라서도 그래도 월급날 섭섭하지 않느냐고 농담이 되어 셋이 어울려 술집으로 들어가 남의 술로나마 울적한 마음을 다소 풀기는 하였으나 월급날이면 잊어본 일 없던 가족을 위한 소고기 한근 생각이 간절도 하였다. 그래도 자기는 어쩌다가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밀려다니게 되면 빈대떡이나 곰탕 그릇이 생기게 되는 때가 있지만 집에 파묻혀 있는 가족들은 날이면 날마다 그날을 그날처럼 까야 하는 게 김치 조각뿐이다. 동태국이라도 한 끼 끓여 먹어야 하겠다. 술집에서 나오자 종점 시장으로 들어가 동태 두 마리를 사서 들었던 것이다. 여전히 휘청거리는 다리에 진정을 얻지 못하고 중얼중얼 미아리 고개를 비틀거리며 추어오른다. 벼랑간 휙 하고 모진 바람이 옆에서 일어난다. 그와 동시에 무엇이 몸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손이 허전하다. 내려다보니 손에는 동태가 없었다. 어? 술에 젖은 게슴치레한 눈에 힘을 주어 뜨고 고개를 제껴 앞을 내다보았다. 한 대의 지프차가 저만치나 앞에서 질풍같이 내닫고 있었다. 어랍쇼? 내 동태를? 제8장 연월. 술기운이 몸에 얼근이 젖어들면 어린 자식이 한층 더 귀여워진다. 이제 애빈 줄을 제법 알아보고 방 안에 들어와 앉기만 하면 벌레벌레 기어와 무릎을 파고들며 벙긋거린다. 그럴 때면 정말 통으로 깨물어 보아도 만족할 것 같지 않았다. 뺨을 드립다 빨다가는 말랑거리는 엉덩이를 팍팍 두들겨서 울리기까지 한 일도 있다. 그래도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지금도 기어드는 자식의 뺨을 빨다가 엉덩이를 두들기다가 뒤쳐 업었다. 사랑하는 자식과 더불어 정릉 부근으로 산책이나 하자는 것이었다. 아직 술은 취하는 도중에 있나 보다. 들어올 때보다도 좀 더 다리가 휘청거려진다. 진정할 수 없는 다리가 애비에게는 괴로운 일인지 모르나 업힌 자식에게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엎어질 듯 엎어질 듯 더구나 돌부리를 차고는 끄덕하고 앞으로 쏠리어 허튼 걸음을 되는 대로 비뚝실 땐 그것이 왜 그리 좋은지 까드득 까드득
아주 여무지게 웃어댄다. 아버지는 꺄드득거리는 자식의 웃음소리가 더할 수 없이 귀엽다. 위태로운 걸음은 좀 더 위태로워진다. 꺄드득거리는 소리에 흥이 실리는 모양이다. 위태로운 걸음이 돌부리를 찼다. 뒤뚝하고 몸이 모로 쏠린다. 잔등의 것이 공중 쏟아져 땅 위에 떨어진다. 왼쪽 눈초리가 지치렸나 보다. 거기서 피가 흐른다. 아버지는 하하 웃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자기의 양복 엉덩이짝에 쓱쓱 비비고 어비어비 달래며 다시 뒤쳐엎는다. 걸음은 여전히 위태롭다. 몇 걸음 안 가서 뒤뚝하더니 아이는 또 공중 빠져 떨어진다. 이번에는 상처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다치긴 어디 단단히 다친 모양이다. 울음소리가 숨이 넘어가는 듯 자지러진다. 아버지는 어비 소리를 또 연방지르며 뒤쳐엎는다. 뒤뚝 뒤뚝 이리로 쏠렸다 저리로 쏠렸다. 골목길 좌우 변두리를 뒤쓴다. 자식은 울음을 뚝 그친다. 또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롭게 몸을 일며 뒤죽거려도 아버지의 등은 맛이 있나 보다. 울던 아이 같지도 않게 꺄드득 웃음이 또 터진다. 웃음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즐겁다. 아이고,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버지의 다리에는 좀 더 흥이 실린다. 내어 디디는 걸음이 넙직넙직 활발하다. 그럴수록 등어리의 자식은 웃음이 여무지다. 더할 수 없이 즐거운 표현이리라. 아이고, 이 자식아. 아주 흥에 실려 비뚝시다가 그만 뒤뚝 모로로 또 쓰러진다. 아버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고 자식은 그 옆 개울에 거꾸로 떨어져 들어갔다. 개울 옆에 돌담에 맞부딪혔게 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멀찍이 나둥그러졌을지 모른다. 진창물에 처박힌 아이의 주위로 벌건 핏물이 줄기 따라 퍼진다. 어디 상처가 난 모양이다. 가게집 부인이 뛰어나와 아이를 건지려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손수 드러내어 가슴에 안는다. 취한 아버지를 신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받아들려고 하나 부인은 자식을 건네지 않는다. 아이는 감탕투성이 그대로 부인의 가슴에 안겨서 그냥 다리를 버둥거리며 운다. 피는 왼쪽 다리 복숭아뼈짬 부근에서 났다. 아이를 받아들려고 자꾸만 내미는 아버지의 손을 부인은 한사코 물리친다. 아이도 아버지의 품으로 건너가겠다고 악을 쓰나 부인은 응하지 않는다. 안 되겠어요. 댁에 어디세요? 제가 댁까지 안 하다 드릴게요. 천만 해요. 이리 주세요. 아우 아니에요. 선생님은 취하셨어요. 아이를 못 없습니다. 못 없으나 마나. 당신이 남의 자식을 무슨 상관이요? 이리 줘요. 아버지는 아이를 안은 부인의 팔을 붙든다. 글쎄, 선생님은 아이를 또 맺힙니다. 어서 제게 맡기고 같이 댁으로 가세요. 아니, 이 여자가 남의 자식을 빼앗으려나 보다. 나를 취한 줄만 아나 보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부인은 사정이 딱했다. 아이를 주어서는 기필코 또 맺힐 것 같으나 그런 사정을 보아주기에는 그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게 무지하다. 그럼 아이를 선생님이 업으세요. 제가 부축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부인은 아이를 그 아버지의 등에다 업혀주었다. 지금까지 발버둥질을 하며 악을 쓰던 아이는 애비의 잔등으로 건너가자마자 금시 울음이 뚝 그친다. 이거 보세요. 이 자식이 제 애비를 이렇게 알지 않아요? 아이고, 자식이 참. 이 자식이 하면서 가던 길로 또 뒤뚝거리며 걷기 시작한다. 부인은 아버지의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가며 아버지가 뒤뚝하고 걸음이 위태로울 때마다
아이가 쏟아지는 것 같아서 두 팔을 불쑥 내밀고 난다. 그러면 아이는 저를 어르는 줄만 알고 좋아서 키드득거린다. 이 소리엔 아버지도 만족하다. 몸을 들추며 걸음이 활발해진다. 걸음이 활발해질수록 위태로움은 수반이 된다. 아이고 머니, 아우 세상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부인은 보았다. 아이는 저만치나 빠져나가 길 한복판에 정면으로 엎드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워 그 아버지의 옆에 바틈이 붙어서 따라갔건만 날개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 아버지는 앞에 실린 실개울을 건너뛰려다 건너뚝 언덕에 구두코를 걸렸던 것이다. 땅에다 박은 아이의 이마 언저리에서는 시뻘건 피가 번져나왔다. 부인은 달려가 아이를 들었다. 피는 이마에서 났다. 무지하게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보아 상처가 심한 모양이었다. 부인은 저고리 소매구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아이의 상처에 눌러대고 황급히 인근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부인의 원하는 응급치료를 의사는 응하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는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아이를 병원 침대에 눕힌 채 하는 수 없이 병원을 나와 그 아버지를 찾아 사고 현장으로 발길을 되돌렸다. 아이의 아버지도 이마에 상처를 받은 모양으로 피를 흘리면서 삐뚝삐뚝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부인은 아이의 상처가 심하니 어서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시켜야 한다고 아이의 아버지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술에 마비된 그의 걸음은 그저 한양대로 한가롭게 비뚤실 뿐이었다. 이윽고 병원으로 이르렀을 때에는 아이의 목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뇌진탕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자식이 죽었어? 정말 죽었어? 이 자식아! 아버지는 침대 위에 그린 듯이 누운 아이의 팔목을 잡아 흔든다. 아이는 흔드는 대로 흔들릴 뿐 아까 같이 꺄드득거리며 웃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이 자식아, 정말 죽었어? 아버지는 자식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죽었어? 그러나 아비 등에 엎였다 죽었으니 아는 없을 거다 하면서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러나 자식도 아버지의 말과 같이 아버지의 등에 엎였다 죽었으니 한이 없을 것인지. 원체 두살잡이라 말은 못하고 행동으로밖에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행동으로조차도 인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눈을 굳게 감은 자식이었다. 제9장 맨발. 하루는 다방 동백에 앉아있노라니까 왕군이 불쑥 들어오더니 아무 인사도 없이 나의 맞은짝 빈 의자에 와서 털썩 주저앉는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도 소가 하품을 하듯이 험하고 이상한 한숨을 길게 내쉰다. 하도 태도가 이상해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 없이 한참이나 바라만 보고 있다가 왕군, 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그대로 씩씩하고 한숨만 쉬고 앉았더니 선생님, 댁 주소가 어디지요? 하면서 고개를 반쯤 들고 힐끗 곁눈으로 한번 나를 흘겨본다. 하는 태도가 필시 나에게 무슨 불쾌한 감정이 있는 모양 같았다. 그래 그건 왜 새삼스럽게 묻느냐고 하니까 찾아뵐 일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 하는 대답이 심히 불순한 것 같은 어세였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나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품은 그를 어쩐지 나는 딴 자리에서 만나기는 싫었다.
나를 만나자면 아마 내 집에서보다는 이 다방에서 만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밤에 잘 때밖에 집에 붙어있지 않는 것을 군도 미상불 알 건데, 우선 콧구멍만한 방이 누추해서 친구들한테도 뵈기도 싫고, 또 불이라곤 내가 든 뒤로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이 차기가 이만저만한 냉돌이 아니니 이런 방에다 누굴 오라고 하겠소. 실은 내 자신도 방에는 들어앉았을 수가 없어. 밤낮 이 다방 신세만 지고 있는 형편인데 하고 가정 방문을 은근히 거절하였다. 이것은 그의 심상치 않은 불순한 태도에 대한 방비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또 사실이기도 했다. 피난초태의 나의 숙소는 실은 그랬고 또 생활도 사실 그랬다. 그러한 숙소요 그러한 생활인 줄은 이 친구도 미상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친구에게 농담 아닌 나의 이러한 대답이 물론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자아주었으리란 것은 미리 나도 짐작하고 한 대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대답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나의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태도를 예리하게 살피었다. 그러나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은 그의 표정에서는 용이하게 그 무슨 별다른 표정을 지찰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흥분이 되면 먼저 그 눈에 충혈해서 그것을 추찰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친구는 본시가 흰자 위에 붉은 줄이 서리어 있는 것이어서 그것으로는 추찰이 가지 않았다. 그래 언사에서나 그의 태도를 찾아보려고 거듭 그에게 방문 거절의 뜻을 강조해 보였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꼭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만나뵈어야 할 일입니다. 여하간 선생님이 댁에 계시는 시간을 그럼 제가 알아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도 방문에 대한 초지를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또 인사도 없이 불쑥 다방을 떴다. 그와 나와는 이 다방에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처지요. 또 만나서는 얼마든지 조용한 이야기도 해왔다. 지금이라고 이 다방에서 조용한 이야기를 못할 이치도 없는 것이다. 구태여 버적버적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심사. 그 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도 어수선한 세상이라 나는 궁금 정도를 넘어 은근히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 그를 보내놓고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무슨 이렇다 할 감정이어서 또 꼭 둘이서만 마주 앉아서 단판을 지어야 할 그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도 피난민이요. 나도 피난민. 사고 무친한 이 남해에 절의 고도에 떨어진 피난민끼리의 의분이란 참으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들 친척이나 매일반으로 두터웠다. 그런데다가 그와 나는 그를 좋아하는 처지에서 누구보다도 좀 더 각별히 지내는 사이였다. 다만 좋아하는 그 글 분야가 다를 뿐으로 그는 시, 나는 소설. 그래서 글을 쓰는 형식이 다를 따름이었다. 그리고 문단적인 지위에 있어서 선후배의 관계가 있었을 뿐 그리하여 나에게는 문단적인 집안이 있었고 그에게는 집안이 없었다. 흔히 이런 관계에서 오해를 가지는 수가 있듯이 혹 이 선후배 관계의 지위에 무슨 오해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될 때 그가 나에게 시를 가끔 제시하고 비평을 요청하여 왔을 때 그는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내가 본대로 솔직히 비평을 가해오고 한 것이 비위에 틀려서 참다 참다 폭발이 되는 감정은 아닐까 생각해보며 그날의 해를 그 다방에서 예전이나 다름없이 보내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또 마지못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용하게도 그는 내가 집에 있을 만한 시간을 잘 파악했다.
저녁상을 물려놓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다. 열다섯은 역력이 되었으리라. 양쪽 팔굽이 부근이 여지없이 헤어져서 너불거리는 거무스로만 끼어진 세타에 역시 무릎마디가 들창이 난 무슨 빛깔인지도 알 수 없이 변색이 된 흑빛에 가깝다고 해야 할 스봉을 그래도 옷이라고 꿴 허름한 웬 아이 하나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아까 낮에 다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앞으로 바틈이 마주 앉아 또 소처럼 긴 한숨을 씩 내쉬며 고개를 푹 숙인다. 그리고 한참이나 그대로 묵묵히 앉았더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딘지 이번에는 아까 다방에서와 딴판으로 진정이 담긴 듯한 어조로 눈시울부터 적신다. 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그저 그의 태도만 나는 또 살피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요 몇 시간 전까지라도 선생님을 여지없이 원망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저 사이에 맺은 우위에 있어서 일대 단판이라도 짓고 망신이라도 좀 톡톡히 주어 제 참을 수 없는 분을 풀어보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잘못인 것을 바로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가 이런 불순한 생각을 품게 되었던 무지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다방에서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뵙겠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부릴 때 저의 무지한 태도에 선생님은 응당히 불쾌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기미를 저는 역력히 추찰하면서도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들었던 고개를 다시 또 푹 숙이며 긴 한숨을 뺀다. 처음엔 무엇을 잘못했고 또 지금 와서는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아는 수가 없어 나는 그저 그대로 멀거니 앉아서 그를 바라만 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밖에 없었다. 실은 제가 바로 요전 크리스마스 날 제가 근무하는 고아원에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구제품으로 똑똑한 옷가지가 여러 점 배급이 되었기에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걸 몇 점, 양말, 쇠타, 스봉, 그리고 넥타이 두 개에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인절미를 조금 사서 거기다 동봉을 하여 댁으로 보내드렸던 것인데 구제품이라 선물로는 예의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만 선생님도 군색한 비난살이라 형편이 그럴 테고 그래서 제 딴에는 선생님 생각이 나서 정말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 저로서는 선생님에게 제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3차 만나서도 이렇다 인사말 한마디 없으시니 선생님을 대할 때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고집하시는 자존심만 중요하고 저의 정성을 여지없이 묵살해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저의 오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옆에 앉힌 아이를 힐끗 돌아다 보며 이 망할 자식이 선생님 댁으로 전해드리라는 그 옷가지를 전해드리지 않고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서 다 팔아먹지 않았겠습니까? 인절미는 지 입에 다 쳐놓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딴 친구에게도 그런 옷가지를 이 자식에게 같이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친구 역시 만나서도 이렇다 인사말 한마디 없기에 그저게야 이상해서 그 친구와 저와는 너나들이를 하고 지내는 처지이므로 왜 인사도 없느냐고 따졌더니 무슨 농담을 정색으로 하느냐고 도리어 눈이 둥글해서 반문을 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게야 저는 그 옷가지가 선생님에게 보낸 것이나 이 친구에게 보낸 것이나 그것이 모두 심부름을 시켰던 이 자식이 전해드리지 않고 장난질을 했던 것임을 알았겠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글쎄 이 망할 자식이 그 옷가지를 온통 동문통 시장 양복 장수한테 가져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 너무도 약이 올라서 이 자식을 잡아 죽일까 하다가 우선 선생님에게 사과나 시켜놓고 보려고 붙들고 왔습지요. 제가 변명을 하느니보다 이 자식의 입으로 직접 선생님에게 사과를 시키려고요. 이 말에 비로소 그 알 수 없던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러면 그렇지. 왕군이 나에게 무슨 원한을 품을 그러한 일은 숫제 없을 것이다. 듣고 보니 왕군은 나를 건방지다고 원망도 했을 법하고 또 지금 와서는 미안함을 느낄 법도 한 일이다. 그 고아에게 대하여 약이 오를 것도 결코 무리는 않을 것 같다. 한참이나 그냥 정면으로 그 아이의 낯짝을 흘기고 있던 그는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사과드려 그 아이의 팔목을 끌어서 내 앞으로 한 물파걸음을 가까이 앉힌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끄는 대로 끌려서 내 앞으로 나앉을 뿐 처음 방으로 들어와서 앉았던 그런 자세 그대로 그저 맞은편 벽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잘못했다고 선생님에게 사과를 드리라는데 입이 붙었냐? 하고 주먹을 그의 앞으로 한번 불쑥 내민다. 그래도 그 아이는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서 그 무엇을 못 찾는 듯이 얼굴에서 퍼런물이 젖어들며 광대뼈 언저리를 푸들푸들 떨었다. 이 자식아, 선생님 앞에서 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드리는 걸 봐야 내 면목이 설 게 아니냐? 하더니 왕군도 참을 수 없는 듯이 그 아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소리가 요란하게 한 대 후려친다. 왜 때리세요? 그 아이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뭐? 왜 때려? 네가 몰라서 그래? 아니 그럼 고아원으로 나온 구제품을 고아들에게 안 놓아주고 저는 양말 한 켤레도 못 얻어 신었어요. 보세요. 저는 맨발이에요. 그 아이는 무릎 아래다 깔고 앉았던 맨발을 들썩하고 드러내 보인다.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게? 다시 왕군이 손을 들어 그 아이의 뺨으로 한층 더 힘차게 건너가 부딪친다. 때리긴 왜 자꾸 때려요? 사실이 안 그래요, 그럼?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